이번 주제는 대한민국 인구 순이동자 수입니다. 1975년 서울의 순유입자 수는 46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1995년은 서울은 32만 명의 최고 순유출을 기록하고 반대로 경기는 37만 명의 최고 순유입을 보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인구 블랙홀로서 55년간 단 한 해도 인구 순유출이 없었습니다. 반면 서울은 최고 순유출 도시로서 엑시트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서울 연령별 순이동자 수입니다. 1995년 서울의 30대 인구가 9만 6천 명의 최고 순유출을 기록합니다. 2022년 서울의 20대 인구가 5만 4천 명의 최고 순유입을 보입니다. 다음은 남녀를 분리하여 보시죠. 20대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순유입을 보이며 30대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순유출을 보입니다. 다음은 부산 연령별 순이동자 수입니다. 1995년 부산의 20대 인구가 2만 명의 최고 순유출을 기록합니다. 다음은 남녀를 분리하여 보시죠. 20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순유출을 보입니다. 다음은 대구 연령별 순이동자 수입니다. 2006년 대구의 20대 인구가 1만 2천 명의 최고 순유출을 기록합니다. 다음은 남녀를 분리하여 보시죠. 20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순유출을 보입니다. 다음은 인천 연령별 순이동자 수입니다. 1995년 인천의 20대 인구가 1만 4천 명의 최고 순유입을 기록합니다. 다음은 남녀를 분리하여 보시죠. 30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순유입을 보입니다. 다음은 광주 연령별 순이동자 수입니다. 2003년 광주의 20대 인구가 5,224명의 최고 순유출을 기록합니다. 다음은 남녀를 분리하여 보시죠. 20대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높은 순유출을 보입니다. 다음은 대전 연령별 순이동자 수입니다.
2015년 대전의 30대 인구가 4,760명의 최고 순유출을 기록합니다. 다음은 남녀를 분리하여 보시죠. 20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순유입을 보입니다. 다음은 울산 연령별 순이동자수입니다. 1997년 울산의 20대 인구가 6,226명의 최고 순유입을 보입니다. 2020년 울산의 20대 인구가 5,471명의 최고 순유출을 기록합니다. 다음은 남녀를 분리하여 보시죠. 20대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순유출을 보입니다. 다음은 세종 연령별 순이동자 수입니다. 2015년 세종 30대 인구가 14,000명의 최고 순유입을 기록합니다. 다음은 남녀를 분리하여 보시죠. 2024년 30대 여자가 남자보다 소폭 높은 순유입을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 연령별 순이동자 수입니다. 1995년 경기의 20대 인구가 11만 4천 명의 최고 순유입을 기록합니다. 다음은 남녀를 분리하여 보시죠. 2024년 30대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순유입을 보입니다. 다음은 강원 연령별 순이동자 수입니다. 1995년 강원의 20대 인구가 1만 1천 명의 최고 순유출을 기록합니다. 다음은 남녀를 분리하여 보시죠. 2024년 20대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순유출을 보입니다. 다음은 충북 연령별 순이동자 수입니다. 2002년 충북의 20대 인구가 6,755명의 최고 순유출을 기록합니다. 다음은 남녀를 분리하여 보시죠. 2024년 50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순유입을 보입니다. 다음은 충남 연령별 순이동자 수입니다. 1995년 충남의 20대 인구가 1만 4천 명의 최고 순유출을 기록합니다. 다음은 남녀를 분리하여 보시죠.
2024년 50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순위입을 보입니다. 다음은 전북 연령별 순이동자 수입니다. 2002년 전북의 20대 인구가 2만 3천 명의 최고 순유출을 기록합니다. 다음은 남녀를 분리하여 보시죠. 2024년 20대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순유출을 보입니다. 다음은 전남 연령별 순이동자 수입니다. 1995년 전남의 20대 인구가 2만 5천 명의 최고 순유출을 기록합니다. 다음은 남녀를 분리하여 보시죠. 2024년 20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순유출을 보입니다. 다음은 경북 연령별 순이동자 수입니다. 2003년 경북의 20대 인구가 1만 7천 명의 최고 순유출을 기록합니다. 다음은 남녀를 분리하여 보시죠. 2024년 20대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순유출을 보입니다. 다음은 경남 연령별 순이동자 수입니다. 2022년 경남의 20대 인구가 1만 7천 명의 최고 순유출을 기록합니다. 다음은 남녀를 분리하여 보시죠. 2024년 20대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순유출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연령별 순이동자 수입니다. 2007년 제주의 20대 인구가 2,134명의 최고 순유출을 기록합니다. 2016년 제주의 30대 인구가 4,042명의 최고 순유입을 보입니다. 다음은 남녀를 분리하여 보시죠. 2024년 20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순유출을 보입니다.